마카롱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그 새해 인사를 먼저 했잖아요. 제가 혹시나 또 새해가 오는 년이 다가오는데 까먹고 또 인사를 못할 것 같아가 어제 미리 인사했습니다. 오늘 방송 없는 줄 알았지? 오늘 방송합니다. 오늘 막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산속으로 등산하고 있습니다. 그 산속에 그 깊은 산 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도닦으러 갑니다. 내년을 위해 가지고 도닦으러 가고 그 동굴 속에 또 옆에 그 자연인 움막이 있어 가지고 자연인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찾으러 갑니다. 저도 겸사겸사 동굴 속에 가가 도도 한번 닦고 새로운 오는 년을 그 반기기 위해가 이 날씨에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이거 뭐 꺼내기를 이거 달아놨노. 여기 저 무슨 기도처 같은데요. 알록달록한 거 이거 달아난 거 보니까. 소변 검지라고 써놨네. 아니 딱 보이 변소인데 변소에 오줌 누지 마라 하면 그럼 이거 무슨 용도로 쓰노? 큰 거만 보일 보는 건데인가 모르겠다. 와, 산 꼭대기가 되나 이거 얼어. 바닥이 지금 다 얼었네. 계십니까? 계세요? 예, 아무도 없답니다.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하산을 해버렸나. 아니 얘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 세탁기를 뭐하러 갖고 들어왔네요. 아 위에 저 태양광 깔아놨구나.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겨울이라 가지고 그 하산을 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순돌이도 키웠는 그 계집도 보이고 극하네요. 여 보니까 기도처가 많네요. 여 뭐 무속인이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하든지 그 기도를 하든지 그런 기도처입니다. 여 보니까 일단 현재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막 하다가 목 터져갖고 불러봐도 뭐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일단은 무속인도 너무 추우니까 하산했다가 봄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 계시면은 저도 기도 좀 하고 곡차나 한잔 얻어 마실라 했디만은
왜 됐기나 하여튼 저 성불하십시오. 새해도 다가오는데. 와, 이 보이소 이거. 이래 이 겨울에 지내기가 안 되지. 물이 완전히 꽝꽝 얼어붙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엄한 데 가가 사람 짐 다 빼고 지금 이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계세요? 계십니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도 너무 추워가지고 화산인 것 같네. 아, 여기서 이제 장작 떼가지고 떼거리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사시는 건데. 와, 방이 뭐 진짜 좀 애나다. 한 사람 누구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여기 장작대가 난방을 했구나. 한 두 사람 들은 누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경치 하나는 진짜 대박입니다. 와, 정말 좋지. 장작을 이마에 해놔놓고 자연이 살기에는 진짜 너무 좋은 데다. 날이 너무 시원해서 그렇지. 바람이 흙수로 지금 불어옵니다. 너무 시원해요. 이 집이 좀 애나 움막이 하나 보이네요. 아, 막 콧물이 막 질러 줄줄줄 나온다. 얘는 운막이 아니고 변소네. 아이고야, 이 산꼭대기에 이 변소 해우소 시원하게 볼 보면 얼마나 좋겠노. 맞지? 근데 뭐 뒤로 뻥 뚫려가 있노. 바로 그림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인데 완전 대박이네. 냄새 구시합니다. 진짜 잘 만들어 놨다. 대단합니다. 이 보이소 밑으로 바로 그냥 퍼세식 바로 쿵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이 밑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잘 만들었다. 꼭 돌아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야, 이거 동굴도 모양이 참 특이하네요. 돌벼락에다가 뭐라고 또 글을 또 써붙여놨네. 부적인가. 여기서 누가 이거 기도를 하고 그런 모양이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산속에 동굴만 있으면은 하여튼 누가 찾아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네요. 하게 산속에 전기가 좋아나니 그럴 수도 있겠죠. 얘 누가 술 마셨나? 와, 요 안에 요 고드름 얼었는 거 한번 보이소. 이런 거는 보약입니다. 먹어야 돼요.
어우, 맛있다. 여도 천연 아이스 깨끼가 지금 달려가 있습니다. 더이소 무공해. 와, 목이 말랐는데 너무 시원하다. 산에 기운이 팍팍 쏟아지는데 왔으니까 우리 새해, 이제 내일이면 새해잖아요. 우리 마카롱님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친구라. 나는 자유인이다. 마카롱님들, 새해에도 운수 대통하이소! 화이팅!